아, 여기 양쪽 창문이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아, 이 오른편에 있는 창문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창문은 역시 이제 마당을 향하고 있으니까 큰 창문인 것 같고. 저기도 보니까 이중창이구나. 아무래도 좀 단열에 신경을 쓰신 흔적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문고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네, 여닫이로. 야, 되게 견고해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 목재구나. 네, 목재고 꽤 두껍더라고요. 그래요. 한옥이 원래 춥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창호에서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는 저는 단열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극한 더위, 그다음에 그치. 추위 또는 벌레가 많은 시기 이런 거는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장치가 있어야만 이 생활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집에 오래 살 계획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어요. 추가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한 걸로 하나 또 숨겨져 있는 그래요? 부분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무리해서 공간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혹시 뭐 명상의 공간이요? 아닙니다. 아, 야. 오. 색깔이 아주 센세이션한데요? 안 보여드리려고 시청자한테. 잠만 보고 넘어가려고. 자,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에메랄드빛 타일이 포인트가 돼 감각적인데요. 안치의 화장실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협소주택에 화장실 두 개라는 결정은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 채가 분리돼 있어가지고 화장실이 제가 저쪽 편 그래요? 바깥을 마당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내 보니까 이제 아이가 화장실 밤 자다가 이제 뭐 간다던가 아니면 이럴 때 굉장히 무서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밤에 가게 되면 가족이 한 명이 줄줄 따라가야 돼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엄마 있어? 네, 맞습니다. 아직 있어. 거기 아직 있지? 있어. 그러면 저희 아이는 하나 더 건너서 그럼 있는지 밝은 내밀어 막 이런 거. 손 넣어봐. 막. 창의적이다. 네, 확인을 꼭 해. 확인 좀 넣어봐. 그 창의적 발상의 주인공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따님 방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네가 좋아하구나. 안녕. 유일한 방이에요. 문이 야. 하나밖에 없지. 확실히 이 다른 곳보다 여기가 이제 방이라는 느낌을 주는 요소가 이 천장이 여기 막혀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그 아늑하다는 느낌은 주긴 주네요. 자려고 하다 보니 천정이 너무 높으면 약간 누웠을 때 위압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좀더 아늑한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한지를 붙였기 때문에 좀더그 은은한 빛의 느낌도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이제 이 천정을 막기로 결정을 한 거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주아는 이 아늑한 방에서 또 무한 상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젠 한옥에서의 생활이 즐거움이 된 가족들입니다. 자, 이번엔 별채로 한번 가볼까요? 마당을 지나야 갈수 있는 별채는 주방 공간입니다. 건축 당시에는 대문이 있던 곳이라는데요. 지금은 주방과 세탁실, 그리고 화장실 겸 욕실이 있는 공간이죠. 간소한 삶을 저는 추구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대조적으로, 이분들이 간소한 삶을 추구하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밥을 짓는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한 투자를 하셨거든요. 우선은 손님을 좀 맞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가보자라는 선택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천장이 보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틈이 있네요. 틈이 문이 있죠. 아, 문이에요, 이게? 이거. 아, 이렇게 해서 내리는 조금 거예요. 오, 천장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이쪽엔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엄청 탐내던 공간인데. 그렇네요. 아, 여기 다락이구나. 아, 오. 야, 여기 정말 좀 짐다운 짐들이 좀 있어요. 아, 심지어 여기 목욕할 때 쓰는 의자까지. 아, 야.
아, 저기를 보니까 두 분이 좀 인간적으로 보이네. 아, 지금까지는. 아 진짜요? 야, 이렇게 사실 수가 있나. 네. 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디에 분명히 뭐가 있다. 아. 이건 지하가 있거나 뭐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아, 위를 보니까 상당히 네. 네. 인간적이네요. 네. 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밀 병기들이 숨어 있으니까, 아, 이 협소주택이 네. 가능한 거군요. 저녁 시간이 되자 별채에선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이곳에 온 후로 부쩍 함께 요리하는 날이 많아졌다는데요. 양파가 굽는데 매워졌어. 아이고, 알콩달콩 꼭 신혼 부부 같습니다. 많이 먹고 싶다. 맛있겠다. 자, 이렇게 완성된 요리는 그릇에 담아 안채로 옮기는데요. 신발을 신고 벗는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이것이 또 한옥의 낭만이죠. 자, 가운데 넣고. 주아는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웃음이 가득한 일상, 특히 한옥에서의 생활은 남편 원준 씨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거의 웃질 않았죠. 네. 그리고 항상 자기만의, 뭐랄까, 자기만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듯한 표정? 뭔가 말을 쉽게 붙이기가 좀 어려운. 근데 여기 와서는 뭐 일단은 굉장히 밝아졌어요. 밝아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되게 밝게 들어와요. 많이 그런 건 달라졌어요, 진짜. 표정이 많이 변했나 본데. 네네네. 남편분은? 네. 아, 잠시만. 왜 물어? 그동안 일에 지쳤던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마음의 무게가 컸습니다. 전국 방송 나간다던가 그거? 아니, 나가면 못해. 뭐 이제 막 과감해졌는데? 네, 진짜. 보통 아이 때문에 이사를 많이 가는데 저희는 사실 남편 때문에 온 거예요. 남편한테 그 뭐라고 공간을 좀 바꿔서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맨날 일 중독에 뭐 일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지 뭐 그런데 집에서까지 맨날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여기 와서 그 생각을 끊을 수 있고 꼽을 수 있어서 이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더 행복해지고 있고 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네. 작은 아유. 것, 작은 것에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 네, 작은 것에 행복을 네.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빠르게 흐르던 세상의 시계를 잠시 멈추게 한 휴식 같은 집. 가족들은 이곳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집은 취미의 공간으로 달바꿈합니다. 하지만 열린 문을 통해 가족은 언제든 함께하지요. 아빠 재밌어? 재밌지. 아빠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왜 재밌어? 그냥 생각 없이 달리는 게 재밌는데. 좀 자야겠다. 괜찮아. 아빠 다 탔지. 아빠 늦었대. 안 늦었어. 그래? 잘 들어왔어. 현이가 맞췄잖아. 행복은 집에 크게 비례하지 않죠. 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진 집은 넓고 큽니다. 한양 도성을 축조하며 세운 성곽길이 운치를 더해주는 곳. 이곳에 두 번째 집 주인공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시나 보네요. 여기 성곽길 한번 보세요. 여기 성곽길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성곽길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성곽길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집 근처가 또 이런 성곽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진짜 행운이었어요. 그럼 그 행운의 집 좀 구경해 볼까요?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사이로 집이 있다는데. 오, 가파른 언덕 위에 보이는 저 하얀 집인가 보네요. 17평 크기에 정말 작은 협소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부부가 직접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두 분 뭘 만드시나 보네요. 집 입구 하단에 의자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웃 주민들을 위해 부부가 특별히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저희 여기 지금 여기가 너무 계단이라서 이제 할머님들이 거동 좀 불편하신 할머님들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 잠깐이라도 쉬어가실 수 있는 벤치 만들고 있어요. 여기가 괜찮아, 그냥 해. 아니야, 맞아야 돼. 무릎과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가파른 언덕길은 고역이 아닐 수 없죠. 젊은 부부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곱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예쁘다. 진짜 편하게 앉으실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마르면 앉아서 쉬고 커피 마시자. 눈 안 보이시진 않겠지? 응? 괜찮을 것 같아. 결혼 1년 차인 신혼부부가 지은 이 하얀 집은 금세 동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겠다는데요. 이제 이 벤치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높아지겠는데요. 편하게 쉬었다 하세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직접 앉아 봐야죠. 느낌이 어떤가요? 햇빛 딱 들고 딱 좋다. 여기서 보여, 우리 집이. 이런 의자를 만들고 직접 앉아보니까 뭐 의도했는 거랑 별개로 앉아있을 때 이 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도 못 본 예쁜 풍경도 보이는 것 같고 조금이나마 동네 분들한테 작은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 우린 너무 귀여운 부부야. 얼마나 귀엽겠어. 맞아. 이웃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부부의 집. 그런데 어떻게 이런 틈새 주택을 선택한 걸까요? 좀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지금 저희한테 있었던 예산으로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전셋집도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꽤나 발품을 많이 팔았고 또 남들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맞는 집을 좀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품 판 것만 50군데가 넘고 실제로 가본 것도 거의 한 10군데가 넘을 건데, 그쵸? 그동안 방송을 통해 소개된 도심 속 협소주택들은 대부분 평지나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지은 신축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작은 공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좋은 골목길 비탈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각 층별로 독립각과 살던 건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영롱 벽돌을 쌓아 외벽을 감싸도록 했는데요. 약 8평 규모의 1층에는 주방과 거실, 테라스를 만들고 7평 규모의 2층에는 침실과 욕실, 화장실을 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친구들이 다 저희 금수저로 알더라고요. 2층짜리 단독주택의 건물주가 됐다고 하니까 다 금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들 그냥 결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싸게 들어간 거여서 금수저는 아니에요. 보시면 되게 좀 비쌀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희 건물 매입 비용은 땅값이랑 해서 3억 5천만 원이 조금 덜 들었고요. 전체 리모델링,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에서부터 이사할 때까지 한 7천만 원 조금 덜 들었어요. 어엿한 2층집 건축주가 된 부부, 그 노하우를 알아봐야겠죠?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나선 김호민 소장님. 예, 정취가 느껴지는 골목길부터 마음에 드신 모양인데요. 이 동네가 저의 그 레트로 감성을 너무 자극하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어르신들에게는 마실 골목으로,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가 된 추억의 골목길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름다운 거는 우리 일반 분들의 눈이고요. 저 같은 건축가한테는 만일 이런 집에 이제 설계가 맡겨진다 그러면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각종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자재도 옮겨놔야 되고. 그런데 일단 이 골목길에 그러면은 지금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일일이 뭐 벽돌이며 모래며 시멘트며 날라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실 거의 이거는 글쎄요, 뭘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돼버리거든요. 과연 어떻게 집을 지었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아이고 안 좋은 무릎을 꿇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집. 오늘 호민 소장님 운동 제대로 하시는데요? 이야, 오, 편하게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이야, 기가 막힌 말이네. 정말 지금 나한테 딱 어울리는 말이구나. 이야, 이거 보니까 주변 집들도 다 보이고 되게 아늑하네요. 벤치에 앉아 잠깐 남을 식히는 사이 집주인 분들이 나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네. 저희 집주인 지금 누굴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저희 집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너무 그 대학생 같아 보이시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오,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와, 올라오면서 보니까 정말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면 네.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일단 1톤 트럭이 못 들어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1톤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까지 와서 그 많은 재료들을 다 여기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 많은 저렴한 집들 중에 공사를 아예 완전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했는 집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네, 워낙 저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요 집은 그나마 여기 상대적이겠지만 네. 조금만 가면 1톤 트럭이 잠깐 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자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외부에 요 벽돌을 선정하는 것도 물건들을 들고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벽돌로 해서 진행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막힌 돌담이 아닌 공간을 비우던 영롱 쌓기로 채광도 확보하고 개방감까지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 이 앞 길목이 좀 삭막할 수 있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좀 생동감도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 공간 안에서 비춰지는 그런 빛들이 이제 바깥으로 은은하게 좀 비춰나가서 저희 집이 좀 이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영롱 쌓기가 반대로 아니었으면 이 건물의 표정이 얼마나 무뚝뚝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결 밝아요. 네. 천편일률적인 네모난 건물들 틈에서 부부의 집은 동네를 밝혀주는 환한 미소 같은 존재였답니다. 자.